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따뜻하고 물론 저는 지금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야외 활동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곳저곳에서 행사가 많이 펼쳐지죠.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자랑스러운 울산 홍보대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절대 놓치면 안 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인데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도전하는 학생들의 멋진 경기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진다니까요. 우리 함께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힘찬 박수와 함성에 힘입어서 울산시대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방청석에 있는 분들의 함성 소리와 박수가 커서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화제가 된 울산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기대입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개방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중구의회는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기존 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는데요. 일정 시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구청은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또 방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684만 대를 판매해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선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거두며 세계 1위로 도약의 가능성을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3년 후 판매량에서 세계 1위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성패의 관건은 시장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신흥시장 공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울산은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를 완전히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질적으로 제기된 교통 정체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요.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북 청송군 등 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과연 우리 울산도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무산입니다. 울산 지역의 수건 사업인 울산의료원 건립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예비 타당성 조사 마지막 관문을 또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며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미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또 예정지도 정한 만큼 울산시는 병상수를 줄여서라도 다시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협박전화입니다. 손님이 자신의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본 적도 없는 횟집에 협박 전화를 걸어서 보상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500여 곳의 식당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표정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앞에 네. 소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 저 5월 중순이 되니까 날이 제법 따뜻해지고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 나는 식중독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다 소화 같아. 이 체질이 특이 체질이에요. 그런데 식중독 협박 사건? 네. 듣기만 해도 희한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이 30대 남성이요. 이제 횟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식중독에 걸렸으니까 보상금을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냈는데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남성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참 듣다 듣다 웃음네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어떤 공갈을 쳤길래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됐답니까? 네, 지난해 12월이었는데 네.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횟집에 이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요. 네. 내가 며칠 전에 이곳 식당에서 회를 먹었는데 이제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 증거로 이제 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진료 영수증을 이제 문자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오. 이 전화를 받은 횟집 주인이 자기 식당에서 이제 회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전달을 한 겁니다. 주인은 얼마나 네. 당황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이상한 게 또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12월 달이니까 식중독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30대 남성이요 예. 식중독에 걸린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이 식당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뜯어내려고 식당에 전화를 해서 거짓말로 나 식중독에 걸렸으니까 보상금을 내놔라 협박을 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 가본 적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럼 이 식당만 피해를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남자가 이게 취미 같아. 네. 네? 이 상습범이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남성에게 협박을 받은 횟집이 전국적으로 2,500곳이 넘고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숫자가 정확한지. 정확합니다. 2,500곳? 네네네. 야, 참 2,500. 그러면 보상금을 준 횟집은 도대체 이 2,500군데에서 몇 군데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속아서 보상금을 줬던 횟집도 석 달 동안 전국에 무려 350곳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 금액이 한 7천만 원 가량 되는 겁니다. 7천. 나 너무 기가. 우리 지금 방청 속에 계신 어머님들도. 아니 무슨 회를 먹었길래 그렇게 식중독이 거짓말이니까 그죠? 네, 거짓말이니까요. 네. 야, 이게 기가 찰 정말 전국에서 2,500곳 참 부지런도 하네 이 남자 부지런도 해. 아니 그거 전화번호 그 많은 걸 2,500군데를 어떻게 알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네. 그 일일이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횟집으로 검색을 하면 식당 연락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일일이 이 사람이 무작위로 전화를 한 겁니다. 무작위로. 네네. 근데 사실은 식당 어디에도 한 곳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식당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마치 그 식당에서 회를 먹은 사람처럼 나보다 연기를 잘했나? 연기자 출신인가? 이야,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심이 가고. 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식당들이 피해를 입었던 이유가요. 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전화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건소. 예, 협박을 하니까 이 식당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보상금을 몇 푼 줘서라도 좀 해결을 하려고 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들의 좀 약점을 좀 파고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예, 또 하나 이유는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돈을 보내달라고 독촉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이제 횟집이 한창 바쁜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저녁 시간대에 전화를 해서 재촉을 하니까 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좀 미심쩍다 하더라도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8번 테이블에 광호야 여보세요 내 식중독이라고요? 예 얼마? 네 보낼게요. 여보세요 아 보낸다니까 계좌번호 줘야 돼. 야, 그거 회 쓸고 있는데. 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횟집 주인 인터뷰가 준비됐다고요? 네. 야, 그걸 또 준비를 했대. 일단 듣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네. 나는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는 집마다 전화를 거니까 그런 일이 다 벌어졌다는 거라. 서민들 돈 열심히 벌여갖고 이렇게 사는데 전부 다 그런 데다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한 건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는겨. 오늘 한 건 하고 두 건 하고 뭐 모이면은 그 돈 가지고 유흥비나 상진하고 그렇게 간 거죠. 참 진짜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화가 무척 났을 거야. 근데도 참고 인터뷰한 거예요. 아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어쨌든 경찰에 붙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도 좀 제가 이상한 게 붙잡힌 곳이 서울이래요. 서울. 어떻게 서울에서 잡혔을까? 이거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요 울산의 한 횟집에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요 어제 전화를 걸었던 그 횟집에다가 또 다시 전화를 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횟집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에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일이 생기니까 방문한 시간이라든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내용도 좀 맞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이 남성의 계좌번호를 한번 또 찍어본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냈던 그 보상금을 보냈던 계좌번호하고 같은 계좌번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남성이 날 속이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도대체 난 이 사람 이해가 안 가. 30대면 무슨 일이든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이잖아요. 30대면. 그런데 2,500곳이나 되는 식당에 전화를 하는 그 근성, 끈질김. 우와, 내가 인정한다. 진짜 인정해. 이 얘기 속상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뉴스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 뉴스 뭡니까? 네, 그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지자체가 점차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허. 울산도 과연 시행이 가능한 얘기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대구를 갔는데 말입니다. 거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만으로 70살을 넘으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대구는 늦은 거야. 서울, 뭐 경기도는 일부긴 해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울산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일부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는요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버스 요금을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종시가 이 전국 이제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울산도 가능한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네. 그 내가 아는 그 세종시가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다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2025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종 시민들은 참 좋겠다. 아니 울산은요? 울산 시민들도 시내버스 무료화 반길 것 같은데.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재정 부담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재정? 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저 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영비로 연간 1,200억 원을 넘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이제 세종시처럼 무료화를 시행하게 된다면 연간 2,000억 원을 넘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배 더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울산시 입장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제 뭐 출근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네네. 예. 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하루 출퇴근 버스 이용객이 울산 시민 10만 명이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이제 버스 요금 1,300원, 한 달 20일, 12개월로 계산을 했더니요.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을 때 연간 300억 원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로 연간 1,200억 원이 드니까 300억 원 더해서 총 연간 1,500억 원이 되니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버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렸었죠. 네. 울산시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버스 요금은 어쩔 수 없이 물가 인상으로 오른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청년들 그 버스 요금이라도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잘했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